축구. 구독과 좋아요, 각종 피드백 감사합니다. 다음 라운드 경기 찍어주시면 그 경기 분석합니다. 파워 축구. 예, 강원입니다. 아, 뭐 포항과 1대1로 일단은 비기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진짜 반등계기를 어떻게 찾을지. 예, 홍명보 감독이 울산은 이제 기회입니다. 이제 지난 경기 라운드 쉬기도 했고 전북이 미끄러졌거든요. 이번에 이기면 승점차 1점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예, 강원 같은 경우는 5경기째 무승입니다. 지금 팀 분위기가 진짜 많이 침체되어 있을 거예요. 주축들이 다 부상으로 부상자가 더 늘었고, 울산 같은 경우는 일단 3경기 무패인데 이번 경기 동기부여가 아주 클 겁니다. 일단은 개막전에서 한번 이겨본 팀이기도 하고요. 일단 강원 같은 경우는 득점률이 아직 1에도 못 미쳐요. 그나마 홈에선 7골을 뽑았고 연속 실점이 6경기째 이어지고 있는 점은 안 좋아요. 홍명보 감독의 울산은 홈에서는 무패인데 원정에서는 좀 심통치 않거든요. 5번의 득점, 6번의 실점. 그치만 연속 실점이 2경기 이상을 가지 않고 있어요. 2경기에서 딱 끊어내고 좋죠. 최근 맞대결 전적은 개막전에서 홍명보 감독의 K리그 감독 데뷔전이기도 했는데 5대0으로 대파했습니다. 아, 이 경기에서는 멀티골로 활약을 펼친 김인성 선수가 맨오브드 매치를 차지했고 골고루 넣었어요. 물론 임채민 선수가 퇴장을 당하기도 했지만 완승을 거뒀죠. 예, 지금 강원 같은 경우는 순위가 들쭉날쭉한 게 보이실 겁니다. 8위부터 쭉 내려왔는데 어쨌든 승점 1점을 추가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기면 7위까지는 갈 수 있고, 울산은 쭉 2위에요. 1위 전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기면 기회는 있어요. 양팀 아쉽습니다. 뭐 부상병동으로 강원은 머리가 아픕니다. 이범수, 조재환, 고무열, 임채민에 이어서 김대원, 김동현 선수도 햄스트링 부상이거든요. 햄스트링은 2주 정도 가기 때문에 아, 베스트11 짜기도 힘들어 보여. 그리고 울산은 이제 이청용 선수의 복귀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갈비뼈 부상으로 7경기 결장을 했는데 이르면은 이번 강원전이나 주말 수원전에는 나올 걸로 보입니다. 최고의 플레이, 강원은 8번의 라운드 베스트를 차지했는데 그 속에 2회 한국영 선수가, 이제 한국영 선수가 위치가 더 중요해졌어요. 이제 팀의 중심을 잡아야 되고, 울산은 17번의 라운드 베스트와 3번의 MVP, 그 속에서 윤빛가람 선수가 3번의 라운드 베스트 차지했네요.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고무열 5개, 김대원 5개인데 부상으로 못 나와요. 이제 신라지 선수가 도움 하나 추가하면서 3위로 자리매김했는데 신라지의 어깨가 무거워졌죠. 울산은 이동준 5개, 윤빛가람 5개, 박호가 4개. 박호 선수가 이제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점이 아주 좋아요. 힌터제어도 골을 넣었고요. 울산은 어쨌든 이번 경기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양팀 최다 출장자 탑10을 보시면 한국영, 윤석영, 김영빈, 김수범, 김동현 선수. 근데 이번에 김영빈 선수마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고 김동현 선수 못 나오고, 울산은 조현우, 김기희, 김태환, 불투이스, 윤빛가람 선수가 평균 1200분에 넘는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아, 든든합니다. 한국영 선수는 홍명보 감독이랑 언제 뛰고 싶다고는 했죠. 예, 그리고 키플레이어 보시면 서민우 선수. 지금 강원 부상자가 아주 많기 때문에 K4리그에서 꾸준히 자신을 단련해온 서민우 선수가 이제 1군 콜업을 받았는데, 서민우 선수가 이제 부상 명단을 예, 어느 정도 메꿔줄 활약을 해줘야 되고, 김지현 선수는 올 시즌 11경기에서 골이 없는데 친정팀이 강원이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스타일을 잘 알 거고 유일한 공격 포인트도 강원전에서 나왔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키플레이어를 보시면 신라지 선수. 10경기 1골 2도움인데 신라지 선수 조금만 더 활약해주면은 강원 성적도 오를 건데,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 도움을 올리고 몸값도 비싸요. 걸맞은 활약을 해줘야 되고, 박호 선수는 9경기 2골 2도움. 이 선수 역시 조지아 국대로 클래스가 있어요. 레프트윙, 공미, 중미. 라운드 베스트도 2회를 올렸죠. 뭐 아주 좋습니다. 지난 마지막 경기에서 골도 넣었죠.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3-4-3 대 4-5-1로 나올 걸로 보이는데,
강원은 아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신창무 선수 골 넣고 신라지 선수도 제 몫을 해줘야 되고 U22 카드로는 김대우 선수가 나올 걸로 보이고 수비진은 아슐마토프 윤석영 신세계 선수 윤석영 선수가 센터백으로 울산 같은 경우는 큰 부상자는 없습니다. 뭐 이제 김지현 선수가 이제 마지막 열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승부 예측을 보면 저는 울산 승을 봅니다. 강원은 주축들 부상자가 너무 많고 주말 주중 경기를 치른단 말이에요. 울산은 심지어 지난 경기 쉬었어요. 울산이 손쉽게 강원을 누를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임에는 주중에는 쉽니다. 주말 경기 예측을 기대해주세요.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네, 양팀 통산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은 강원이 울산만 만나면 힘을 못 썼습니다. 최근 10경기 2무 8패로 승도 없고 무려 17경기째 무승입니다. 마지막 승리는 2012년도였습니다. 부상자가 많은 강원 그리고 울산은 이번 경기 놓칠 수 없죠. 이번 경기 이기면 전북과 1점 차입니다. 맞대결에서 뒤집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파워축구!